선배님은 합을 안 맞추셔. 그냥 이렇게 줄 서서 와봐. 아, 그러니까 대리원인데. 그냥 줄 서서 하나씩 덤벼봐. 어. 뿅망 씨가 겁니다. 잡아줘. 맞아. 잡아줘. 맞아. 그런 식이야? 누구야? 누구야? 그러지 마시라. 오디션을 볼 때 오디션 감독관이나 제작자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는 탈락됐을 때 오디션. 태릉 선수촌으로 가보시죠. 땡. 틀렸어. 야, 눈이 조금만 좀 더 컸어도 배우하기 딱 좋은 얼굴인데. 좀 비슷해. 야, 진짜? 100%야. 야, 너는. 어프로치는 정말. 눈이 너무 날카로워. 비슷해. 너무 비슷해. 정답. 준규 씨, 쌍꺼풀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그분이 여자요? 우리 대표님. 사장님이 여자요? 나는 왜 그러지? 되게 기획사분들한테 많이 들어봤던 소리긴 해. 그거는. 근데 정답은 아니야. 준기 씨, 지금 나 지금 째려보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그런 말도 많이 듣긴 했지. 정답. 되게 힌트를 많이 주면 너는 이런 역할을, 이런 역할이나 하겠다. 너 킬러 역할밖에 못하겠는데. 비슷해. 너 배신자 역할밖에 못하겠는데. 땡. 완전 달라. 너 건달 역할밖에 못하겠는데. 너 쫄병. 쫄병. 거의 비슷한데. 아까 건달 쪽, 뭐 조폭 쪽. 너 디테일이 되는 거지? 역할이 세 글자야. 아, 너 딱 보니까 범죄자 역할하면 돼. 조폭 안에 있어. 조폭 안에 있어? 똘마니. 땡. 조폭 안에 불량배가 있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양아치. 정답. 양아치 안에 있는 양아치. 깡패. 정답. 견돌자. 턱선도 날카롭고 사시미. 어? 사시미 역할하면 되겠다. 사시미는 근데 도구잖아. 사시미. 삼칼 역할밖에 못 하겠다. 너는 생선회 역할. 아, 정답. 야, 삼칼. 아니. 킬러 말고 뭐가 세 글자가 있어? 알겠다. 찔르는 사람이 뭐지? 칼전이! 아, 내가 칼전이! 정답! 찔르는 사람이 뭐지? 칼전이! 아, 내가 칼전이! 정답! 아, 얘가 말 시켜서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야, 경호 시켜라 계속 대우를 바람 삼고 있는데도. 야, 경호 시켜라 계속 대우를 바람 삼고 있는데도. 그거를 정답! 네가 마시는 걸로 해. 너 잠깐 경호 시키라고. 알았어. 경훈이가 맞힌 걸로 해줘, 준기야. 맞히긴 내가 맞췄는데 경훈이가 맞힌 경훈이가 이렇게 저 알았어. 자기가 다짐했다가 자기가 번역해서 VAR 하시죠, VAR. 경훈이 했는데 먼저 나가 잡힌 거야. 나 사실 내가 맞힌 건데. 이수근 인터셉트. 되게 다 근접하게 했는데 이게 옛날 처음 오디션 볼 때 좀 쌍꺼풀 짓고 좀 이렇게 강하게 생기고 굵직굵직하지. 누가 봐도 잘생겼다는 사람들이 좀 주연감이고 사투리도 좀 쓰고 이러니까 너 눈도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너 칼잡이 역할에다 좀 해라. 그런 거 좀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어. 아니 그냥 보내지 왜 그렇게 뭐라고 하고 보내. 그때는 진짜 좀 셌어. 옛날에 성웅이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반대로 좀 도끼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 그렇게 오디션을 계속 보고 여러 가지 말 들으면서 물론 연기적인 지적도 있겠지만. 그럼 형 검술 이런 것도 다 배워? 액션 스쿨을 가면은 배우지. 정말 정통 검은 배우지 않지만 하면 이제 액션을 찍을 수 있게끔 그런 테크닉들을 좀 배우지. 근데 발차기 보니까 어렸을 때 운동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태권도 오래 했었고 갑자기 배워서는 그렇게 나온 발차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아. 좋고 원래 운동할 몸이야. 몸이. 최근에 이제 주짓수 하면서 몸이 좀 더 단단해진 거 있어. 이 검술 사실 우리 수근 형도 이거 목검술 이거 대단하거든. 이 형은 영화나 드라마를 안 했는데도 우리 못 봤는데? 스승이잖아. 맞아, 우리 무술 스승이야. 나랑 경훈이. 옛날에 우리... 예전에 이렇게 봉 잠깐 돌리고 하는 거 병만이한테 배웠어. 병만이한테. 우리 목검 있어요? 아, 와. 이야. 오, 이거 진짜 무겁다. 근데 칼이. 목금을 준기를 줘. 준기가 이렇게 하면 뭔가 다르다니까. 간다. 우와. 간다. 우와.
손잡이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 검술이. 형도 네. 한번 보여줘봐, 수근이 형. 나 없어, 나는. 이렇게 뽑으면. 응. 뽑으면. 저런 저거 진짜.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탕탕 치는 거 같잖아. 액션으로 하면 살짝 서로를 이렇게 살짝 그어. 그는 거. 아. 그래야 서로가 잘 안 다치. 몰랐어. 이렇게 삽! 삽! 와, 이게 되게 아픈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타로 가면 더 맞으면 아프지. 부러지거든. 아. 그래서 손을 많이 다쳐, 액션 씬에. 오, 그렇겠네. 쇠로 하잖아, 그건 막. 쇠로 하지. 손이... 나도 손가락이 많이 나갔었어. 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형, 그럼 혼자 한번 검술 막 그래. 보일 수 있어? 선이 멋있다. 춤추는 거 같아. 선이 버들나무 잎 같다.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치고 뭐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어. 이야! 쳐내면서 돌아서 자신 거예요. 지금 타이밍 놓쳤어. 지금 쓰러지는 아예 좋아한다. 만화 같지. 신기하다. 좀 액션 할 때는 서로 합을 맞춰서 그렇지. 약간 이거 약간 예술 같은 합을 뭐 진짜 몇백 번씩 해볼 거 아니야 그냥 네, 진짜로. 아, 운동을 배우도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도는 게 형 문제 내야지. 아 문제 내야지. 형 뭐 하는 거야 형? 난 지금 내 정체성을 잃었어. 형 아니 진짜 무술인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마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준기의 매력 말고 다른 매력도 형 잠깐만요. 훨씬 많이 잠깐만요. 칼 들어가 봐요. 네. 이만한 칼이 어떻게 형이 드니까 고만해 보이냐? 작은 거라고. 작은 거. 아니 장훈 형이 드니까 그 가스는 이제 불 붙이는 거 보는 거 같아. 짧은 거라고. 토치. 바꿔봐 그럼. 그러면 형 준기야 이런 액션씬 이런 거 형은 대역을 많이 안 쓰는 거야? 뭐 대역을 안 하는 이유는 감정선이 깨지니까 커트도 깨지면 감정선이 깨지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합을 안 해오면 나한테서 이제 바스트가 갔다가 풀로 빠져버리잖아. 아, 왜냐면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형 그래가지고 형 대역 없이 하다가 형 완전 큰일 날 뻔 있지 않았어 그때? 합을 하면서는 없어. 왜냐면 합은 되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제 뭐 가장 큰 게 MBC 트윅스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도망치다가 계곡으로 떨어져서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신이었는데 이게 내가 직접 거기서 그 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시청자들도 그 처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땐 잔잔했어. 알고 보니까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밑에 유속이 어마어마해. 그렇지. 위에는 잔잔한데 위에는 잔잔. 밑에가 막 미치. 놓자마자 미친듯이 이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계곡 바위들이 계속 부딪혀고 몸이 계속 도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막 숨을 쉴 틈이 없는 거야. 살려주세요 또 안 나올 정도인데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 근데 촬영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리얼한 연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진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오히려 이게 화가 돼서 촬영팀이나 제작진들, 시청자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켰을 때가 더 좋은 거지 않나 해서 내가 만약 이러다가 다치거나 뭐 이렇게 좀 안 좋았어. 촬영팀은 몰랐고 촬영팀은 그 전까지 위험한 줄 몰랐어. 천만다행이지. 아니 그럼 이번에 무협 변호사 찍을 때 최민수 형님이랑은 액션 씬 없었어? 마지막에는 진짜 완전 치열했지. 그지. 친하지 최민수. 뭐 없어. 나는 예전에 떠나가라 뮤직비디오. 형 뮤직비디오 때. 17대 1로 우리 최민수 선배님이 이걸 하셨거든. 맞아. 마지막에 딱 끝나서 컷 했는데 갑자기 성민아, 이 형님 그때 어디서 피 냄새가 난다 이런 거야. 갑자기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한 명이 다친 거야. 팍 떨어져. 너무 여전했구나. 그분이 팔을 다쳐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신 거지? 그러니까 다 그 성민아, 예, 어디서 피 냄새가 난다 이런. 근데 진짜 다치신 거야. 최민수 선배님은. 기본적으로 액션을 너무 잘하시고 심지어 검객이시잖아. 맞아. 선배님은 합을 안 맞추셔. 그냥 이렇게 줄 서서 와봐. 대리원인데
그냥 줄 서서 하나씩 덤벼봐. 뿅망 씨가 건배야. 잡아줘. 맞아. 잡아줘. 맞아. 그런 식이야? 누구야? 누구야? 들어가지 마시라. 약간 과장도 있지만 그치. 그 정도로 합을 굳이 막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얼마나 않더라도. 그냥 딱 아시면은 그냥 딱 전체 그리고, 그 무술팀들이 아, 달려드는 걸 다 파악하시고 무술팀들이 워낙에 또 프로다 보니까 선배님도 믿으시는 거고 뿅망치 때리는데도 실감 난다요. 뿅망치를 검처럼 이렇게 쓰는 거. 내가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기랑 정말 다른 매력을 많이 알게 되고 왜냐면 우리도 그렇다니까 지금 작품으로만 보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준기 하면 되게 차갑거나 그렇게 딱딱하거나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 막 그리고 되게 아니면 소심하거나 또 차가운 역할 많이 했어서 그래서 아 지은이도 그런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또 했었고 맞아. 이거는 저기 이유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제가 후배를 했잖아요. 저랑 한동으로 그럼요. 다음 씬 가자. 다음 문제 가자. 야, 아 이게 또 최민 선배랑 또 연관이 되는데 아, 민수 보고 싶다. 또 있다 이거. 내가 최민 선배님이랑 무법 변호사라는 작품을 최근에 찍었는데 첫 만남 때 최민수 선배님이 날 보고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근데 되게 인상적이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최민수 선배님의 말투로 아마 맞춰줘. 이 눈에 뭐가 보인다 뭐 이쪽 맞아 그쪽일 거야. 너 새끼 너 눈에 용이 있어 새끼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모르겠습니다. 내가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아직 처음 만났다니까? 처음 만났어? 의외로 간단하게 좀 뵙겠습니다. 너 정말로 의외로 뵙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앞서갔어, 그치? 처음 만났는데 뭐라 그래? 의외로 뵙겠습니다. 의외로 그냥 소심하게 그 목소리를 안 하고 저, 안녕하세요, 재밌는데요. 얇은 목소리로 형처럼 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 지은아 준기야 큐 이렇게 하러 가실 수 있어. 좀 힌트를 주자면 내 상태를 보고 내 이게 표정이나 이런 마음을 좀 느낀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는 네 고속이 뭐야 고속? 비슷해. 비슷한데 이제 감정이 그랬어 내가. 내 따라 해볼게. 그 부부 어렵다고. 그런 걸 어떤 것에 비유를 하셨거든. 준규야, 뭐 똥마려운 강아지 뭐냐. 그렇게 또 아둥바둥 거리냐. 그런 건 아니고. 너 나무야. 너는 외롭구나. 약간 그런 식의 그렇지 그렇게 되지. 상민이는 약간 그러니까 나는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잘 알지. 난 가끔 이제 전화가 오시면 옆에서 예 형님 그러면 어디냐? 이게 저 어딘데? 너의 향기가 나는데 근처에 있냐 혹시? 그런 거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약간 그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나무 같아. 외로이 서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이 좋아 지금. 그러니까 철산에 있는 흔들바위 같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아. 사막에 물을 찾는 낙타 사막에 서 있는 선인장 같아. 사막 아니야 선인장 아니야? 거의 비슷한데 선인장 이런 거 빼고 그냥 사막 넌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 정답. 사막 한가운데. 와 형 진짜 맞아. 아까 아이유 꿈 산 거 잘 됐네. 아이유 꿈. 야 근데 멋있다. 그거 오늘 정확한 말은 너를 처음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너를 느꼈어. 와 사막 한가운데 서 그만큼 마음이 지금 말라있다는 거 아니야. 와, 건조하다는 거지. 메말라있다는 거죠. 약간 외롭다. 좀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 있다. 그래서 또다시 장르물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책임감도 컸고 또 좀 내가 뭔가를 좀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좀 많이 심적으로나 이런 게 지쳤다라는 걸 좀 많이 안고 갔었거든. 근데 그게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말 한두 마디에서 느껴지셨나 봐. 그래서 내가 직접 인사드리러 찾아갔었는데 그 공방에 그때 첫 마디가 그냥 나를 너무 딱 끄트러 보시듯이 말씀하셔서 그게 인상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 그러면? 다 했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셨어 그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처한 인생은 나도 겪어봤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두려움이나 후회나 그런 것들 맞닥뜨리는 게 좋다. 괜찮아. 그리고 내가 배우로서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그게 최민수 형님이랑 첫 작품이었어? 첫 작품. 아 예전에 이거는 이제 최민수 선배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리베라메라고. 아 리베라메. 소방관. 알지. 그게 부산 로케 촬영이 있었는데 이제 연기학원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좀 지원을 나갔어요. 이제 보조 출연. 이제 불타는 곳에 이제 막 연기 피워놓고 거기서 와 뛰어다니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에. 내가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최민 선배님을 처음 봤어. 근데 그 민수 형이 그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주인들은 못 알아봐? 당연히 그 호흡을 안 맞췄어. 저는 당연한 게 아니지. 보조 출연자들 다, 형도 다 못 알아봤잖아 야, 그때. 그 수다기 진행하다가 다 패널도 못 알아볼 수 있구나. 수다기 진행하다가 다 패널도 못 알아볼 수 있구나.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 데뷔형도 다 못 알아보는구나. 아 이해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 아니 우리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를 찍고 나서 선배님들한테 들은 조언 이런 거 선배님들 많았죠. 이성균. 그래 이성균 선생님도 계셨잖아. 이유야 너는 봉골레 파스타 같아. 이유야. 들었던 얘기 없어? 손숙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로 나왔고 손숙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맞아, 손숙 맞아. 선생님이랑 교감 씬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본인도 연기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캐릭터가 자기 손을 잡고 끌고 자기를 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근데 이 작품이 너한테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좋은 말들을 야. 많이 해주시는구나. 갑자기? 갑자기? 왜? 아, 왜? 너 어디 가야 돼? 너한테 누가 안 해주니?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다 선배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캐릭터를 만났다는 걸까? 캐릭터가 나를 끌고 간다고? 네. 근데 되게 어두운 캐릭터잖아. 그 캐릭터가 아이유 입장에서 고민해볼 만한 캐릭터잖아.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난 사실 그런 걸 되게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역할이 보통 좀 발랄하고 좀 귀염성이 있는 역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좀 어두운 역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난 되게 좋았지. 아, 이게 이제 아이유가 히어로거든. 그 드라마에서 이 아저씨를 지켜주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아이유가 지금 히어로인 거야. 아이유가 지금 히어로인 거야. 아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하면 뭐 어음 아니면 미안해. 그게 뭐야 해야 되는 미안해. 드라마를 드라마 그러니까 그만 봐. 얘가 절레절레 다음 문제는 내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 어떤 말일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 친구들. 아이유 만나서 사인 언제 받아줄 거야? 아, 정말 많이 듣는 말.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너 아이유랑 친한 거 맞아? 그것도 많이 들어. 근데 옛날... 딱 처음 만나면 날 만나면 딱 좀 대화가 한두 마디만 지나가도 딱 나온다. 용됐다, 용됐어. 준기 어렸을 때 코치를 찌르리고 동네에서 이러고 댕기더니. 아니 그런 말도 많이 듣긴 하지. 고향 친구 말하는 거지. 고향 친구지. 서울 말 좀 쓰지 마라. 비슷해. 잘 지냈나? 내가 뭐 나는... 언제부터 서울 사람이고 사투리 쓰는 게 쪽팔리나? 그런 마음인 거지. 이런 거지. 형 고향이 어디지? 고향. 부산, 경남. 네 뭐 보복 경심해서 왜 말 그렇게 하노? 우리처럼 해라 그냥 마 공주 마 칼 받으라. 네 뭐 야 마 우리 고향이 창피하나? 왜 말 좀 바꾸는데? 너희들 생각해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있어? 나. 그러면 친구들 만나면. 약간 비슷한 말을 이 형은 위험한 이 형은 전혀 없지. 왜냐하면 지방 가서도 원래 쓰던 말 계속 쓰고 있어. 그치, 이 형은 서울에서도 지금 쓰는 말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신 국민 MC가 단 한 번도 서울 말을 쓴 적이 없으니까요. 서울 말 좀 쓰지 마라.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부산 사투리를 많이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어색한 거야. 아 정답. 니는 서울 사람도 아니고 부산 사람도 이제 아니네. 거의 근접했어. 그거를 좀 줄여서. 아 정답! 이 부산 사투리도 알고 서울말도 알고 이게 뭐고? 이거 어디 말이고? 마, 네 어디 사람인데? 정답! 마! 뭐라고? 마! 네가 가라 하와이! 가장게야! 잘했어. 마, 네 어디 사람이고? 이 말을 제일 많이 해. 왜 편집을 쓴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투리 쓰는데 내 사투리가 어색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정체불명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듣기에는. 몇 살 때 올라왔는데?
20살에 올라왔는데. 어, 다 커서 올라왔는데. 한번 써줘봐 사투리 한번. 고등 형이랑 한번 해봐. 아, 사투리로 대화. 나도 뭐 그렇게 별실이 사투리 쓰나? 지금 사투리 계속 쓰고 있지. 지금 계속 쓰고 있다. 야, 사투리 쓰나? 어. 밥 먹나? 밥 먹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요새 뭐 드라마 찍고 니보단 잘 나간다. 야, 진짜 대화가 저렇구나. 아니, 잘 나와서 좋겠네. 표준어는 어디서 배웠어? 나는 올라오자마자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 그때 이제 신촌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주문을 받으면서 내가 웨이터를 했거든. 보통 배우들이 관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잖아. 그때 서울 사람들 관찰한 거야, 나는. 그래서 손님들, 뭐 연인끼리 오면 서로 뭐 먹었어? 뭐 했어? 어땠어? 이러면 속으로 이렇게 쟁반을 이렇게 딱 들고 주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속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대단한 게 사실은 20살이면은 사투리가 이게 몸에 백이고 입에 백이 가지고 이 표준어가 어떻게 보면 외국어처럼 맞아. 어, 접근이 되는 거거든.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지금 준기는 나는 지금 고향이 서울인 줄 알았어. 그렇지. 대단한 거야. 그러면 사실 이유도 너도 이제 음악 활동도 하지만 연기 활동도 계속 할 거잖아. 너 사투리 배운 적 없어? 한번 써봐. 부산 사람 한번 해봐라 오늘. 다 불러라 오늘 뭐. 너 따라해봐라.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얘.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얘. 오 잘하네. 니네 아버지 건달이가. 사투리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잘하노? 와 그렇게 안 돼. 니 오른쪽 왼쪽 지금 장난감이야.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오른쪽 왼쪽 모르는구나. 어, 왼쪽으로 돌아가. 가는 몇 번을 얘기하냐. 알지를 못 알아들어. 아까 아니 밥 못나. 아 아직 못 먹다. 한 끼는 못 먹다. 저거 한번 해줘. 호동이 꺼리지 마. 깜짝거리지 마라. 그거 네 내 눈뽕 할 수 있나? 무서웠어. 뭔데 네 내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자카로? 네, 아 그 트라우마 있어갖고 호동이한테는 못 깨긴다. 와, 트라우마까지. 못 깨긴다. 나 또 말 안 시키면 왜 안 오냐? 아이고 나는 끝났다 이제 끝났어. 나 벌써 이제 거리게. 이 정도면 이거는 진실이야. 뭐가 있긴 있네. 이 정도면 진실이야. 이거는 뭐 빼박. 그래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하다 말에 특별히 점점 이 정도면 뭔가 있다 하더라고. 아이유가 오늘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해줘 봐봐. 아 저 기차기 따라붙지 말고 왜 자꾸만 사람 쫓아다니는데 왜 또 보자고? 허동아. 와. 깝죽거리지 마라. 아. 야 확실히 확 변한다. 예고에 틀림없이 나가요. 너무 무섭네. 준기야 너도 한번 해줘 허동아. 깝죽거리지 마라. 깝죽거리지 마라 씨야. 어? 배우야, 우리 코미디언에서 머리 안 했어 이러고 있잖아. 때리라고. 자기를 때리라고 안 됐어. 영철이 형 강아지 같아. 똥을 좀 많이 싸면 맨날 이러고 있잖아. 그래, 어떤 게 여기 안 때려. 여기 때려.